장 막판까지 마감할 때까지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보고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가지 하나증권의 이청원 FA 그리고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이청원 FA님부터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대원미디어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이끌고 있는 사우디 국부펀드가 최근에 카카오엔터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슈가 붙으면서 오늘 웹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매우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슈에 따른 주가 급등은 오늘 혹은 내일 정도까지밖에 가지 않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대원 미디어 특히 주주분들이라면 가급적이면 연결 재무 제표를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해요.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음이 눈에 뚜렷하게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매출액은 전년 누적입니다. 누적 대비 10%,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60%가 증가했습니다.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현금흐름표 그리고 재무상태표 그 두 가지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매우 가시적으로 증가했던 한 가지 변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매우 크게 늘어났어요. 구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배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은 2배가 늘어났습니다. 필연적으로 기업의 본연의 활동인 영업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현금이 계속해서 창출이 되고 있고 매출 채권 또한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이 저는 내년 이맘때쯤까지는 지금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웹툰 관련된 기업들의 추후 경영 환경이 조금씩 개선이 된다면 저는 대원 미디어가 비록 오늘 급등이 나와서 약간의 조정은 나올지라도 주가가 여기에서 결코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 또한 바닥권에서 상당 부분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이제 출발할 것 같아요. 거래량도 오늘 최근 1년 동안 최고치입니다.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1년 정도 더 가지고 가시고 신규로 편입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또한 내일 장 초반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면 한번 들어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원미디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출발이다라는 얘기를 주셨으니까 저희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저도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요. 네. 오늘 뭐 상한가 간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기업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오늘 한한령으로 인해서 관련 컨텐츠주들 강하게 좀 상승을 했는데 또 빈살만이 이제 카카오 엔터에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는 이런 웹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동안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 중국 시장의 컨텐츠를 이제 공급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국 시장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 한한령이 해제된다라는 소식은 분명히 굉장히 큰 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거의 한 2년 넘는, 한 3년 넘는 이런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진출하지 못했던, 억압돼 있던 부분이 풀렸다라는 것은 하나의 테마로서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뭐 네옴시티 테마라든지 시장에 어떤 강한 큰 테마가 하나 있긴 하지만 벌써 한 3개월 정도 되었죠. 식상한 테마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에서 한한령 해제에 따른 이 컨텐츠 관련주들이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좋은 요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오늘 상한가를 갔다라는 부분은 테마의 대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실적적인 부분들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5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봤을 때 전저점 구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한 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단기적으로는 있어 보이니까 조정이 나올 시에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